누구나 자유롭게 누리는 일렉트릭 라이프. 쌍용의 첫 번째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꿀팁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보조금 지원 및 각종 혜택이 함께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비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코란도 이모션과 내연기관 SUV의 연료비 비교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회사원 이모선 씨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모선 씨는 한강 신도시 장기역에서 서울 여의도역까지 매일 편도 30km, 왕복 60km를 이동하는데요. 주말을 제외하면 한 달에 20일 정도를 출퇴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코란도 이모션의 전비는 4.9km per kW입니다. 1kW로 4.9km를 갈 수 있고요. 준중형 SUV 평균 연비는 가솔린 12.2km per liter, 디젤 14.6km per liter로 1리터당 12.2km와 14.6km를 갈 수 있죠. 그럼 매일 60km씩 20일을 출퇴근하는 이모선 씨가 한 달에 총 1200km를 주행하게 될 때 각각의 연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란도 이모션으로 출퇴근을 하면 한 달에 약 71,000원대로 가솔린 대비 45%, 디젤 대비 60%의 연료비밖에 되지 않는데요. 역시 경제적인 자동차라는 수식어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번에는 대중교통 비용과 코란도 이모션의 연료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한강 신도시 장기역에서 서울 여의도역까지 가장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은 김포 골드라인을 타고 가다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 후 여의도역에서 하차하는 것인데요. 요금은 편도 1,750원입니다. 이 방법으로 이모선 씨가 한 달에 20일을 출근한다고 하면 총 비용은 7만 원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란더 이모션을 타고 출퇴근할 때의 연비료인 약 7만 1,000원대를 생각하면 코란도 이모션을 타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바로 체감되는 연료비 절약 외에도 코란도 이모션은 전기 SUV만의 매력이 가득합니다. 복잡한 도로에서도 알아서 멈췄다 다시 출발하는 IACC 시스템은 물론 혼잡한 대중교통보다 조용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코란도 이모션은 바쁜 일상 속 운전자의 편리함과 편안함까지 놓치지 않습니다.